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부추찜 해보겠습니다. 부추전이나 이런 거 드실 때 기름 사용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하실 만한 건데요. 부추를 부침개처럼 반죽을 해서요. 찜통에다 쪄서 잘라 먹는 건데요. 아주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해 드셨거든요. 자, 먼저 밀가루 반죽부터 해놓고 부추를 썰어 볼게요. 자, 밀가루를 부추는 오늘 한 줌 할 거고요. 밀가루는 이렇게 할게요. 이러면 종이컵 한 컵하고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간을 조금 하는데요. 소금 이렇게 약간 넣으시고요. 육수 같은 거 끓여놓은 거 혹시 없으시면 그냥 물 넣으셔도 되는데요. 혹시 육수 같은 거 끓여놓은 거 있으시면 반 컵이라도 아니면 이렇게 한 컵이라도 한 컵이나 한 반 컵이라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게 전 부칠 때 그 농도거든요. 근데 찜은 이거보다 조금 더 찜은 한 스푼 더 넣고 찜은 조금 더 빡빡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정도로. 부추를 이렇게 제가 한 줌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름 부추에는 꽃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면 조금 딱딱한 게 있습니다. 보통 꽃을 떼고 파시기 때문에 꽃대를 모르면은 그냥 드시게 되거든요. 근데 부드러운 꽃대는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억센 거는 좀 질기거든요. 자기. 이렇게 꽃대거든요. 잎은 납작하잖아요. 근데 꽃대는 납작하지 않고 통통합니다. 끝이 꽃이거든요. 근데 여기 부드러울 때는 그냥 드셔도 돼요. 이렇게 똑똑 끊어보면 부드럽거든요. 이거는 그냥 전에 그냥 구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질긴 거는 빼내셔야 되고요. 일단 4-5cm 정도 잘라주겠습니다. 냉장고에 좀 시들어 있어서 그냥 요거 한 두 개, 그냥 오이고추 같은 겁니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요렇게 부추만 넣고 해 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당근을 조금만 준비했습니다. 색감으로 조금만 준비했습니다. 한 30g 정도. 반죽하기 전에요. 구멍을 몇 개만 좀 뚫어주시면 좋아요. 이 종이 호일은 수분이 생겨서 물이 좀 고이거든요. 계란 한 개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두껍게 깔지 말고요. 적당하게 깔아주시면 돼요. 자, 아까부터 물을 제가 끓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찜기를 넣고요. 이제 뚜껑을 덮고 밀가루만 익으면 됩니다. 오래 안 끓이셔도 되거든요. 지금 한 10분쯤 쪘는데요. 한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까지 밀가루가 없으면 다 익은 거거든요. 다 익은 것 같아서 된 것 같아요. 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만 찌시면 됩니다. 식혀서 자르는 게 좋습니다. 식을 동안에 좀 놔두고요. 함께 찍어 드실 양념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부추거든요. 물론 대파나 쪽파도 괜찮고요. 마늘 한쪽, 국간장이거든요. 국간장 두 스푼에 오늘 멸치액 뜯습니다. 한 스푼. 고춧가루는 뭐 깔끔하게 하시려면 고춧가루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고춧가루 반 스푼. 통깨 약간, 참기름을 약간만 넣겠습니다. 썰어주는데요. 여기보다는 뒷면이 더 예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추 떡 같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양념을 떠서 이렇게 끼얹어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하나 찍어 드셔도 됩니다. 부추찜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